햇빛이 왜 들어갔지? 약간 땡땡 떠야 이쁘게, 더 이쁘게 는 봐. 뚠뚠뚠. 아비야, 여기네? 응? 아니야? 알아달랬죠? 아니야.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우리 뭘 하려고? 응?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니야. 웃나? 응. 말하건 걸라 그래, 말하려고. 아이야, 만날라고, 아이야, 만날라고. 응? 너 어제 낮에도 앉았고, 밤에도 앉았다면 좀. 한번 좀 줘. 나. 제가 출산을 해가지고 필요한 영양제들이랑 그리고 채은이 아빠 거랑 채은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좀 해봤어요. 요즘에 면역력이 최우선인 것 같아서 가족끼리 몸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준비해보았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출산 후에 칼맛이라고 해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섞인 게 이걸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종합 비타민 이렇게 두 개 챙겨 먹으라고 해서 두 개 샀고요. 철분제는 출산하고 나서 3개월까지 꼭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육칼맛이랑 종합 비타민제랑 철분제랑 유산균은 그 전에 먹었던 거 해가지고 네 가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은이 아빠 건데 이거는 미리 와서 채은이 아빠가 먼저 먹었거든요. 본인이 비타민C를 원해서 이거 사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는 종근당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세 개 다 종근당 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채은이 거예요. 케이스까지 같이 왔어요. 채은이가 이걸 잘 먹어줄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알갱이가 커가지고 채은이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은 강하지 않은 초코 맛이어서 이게 영양제라고 하면은 안 먹을 것 같고 과자, 초콜릿이라고 하면은 먹을 것 같아요. 초콜릿, 엄마 초콜릿 어디 있어? 어? 초콜릿. 우리 초콜릿 안 샀는데? 내가 방구 다리 초콜릿 샀는데 초콜릿 어디 있어? 초콜릿 먹고 싶어? 응. 초콜릿 줄까? 응. 어, 맛있어. 하나만 먹는 건가? 응,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돼서. 너무 이렇게 너무 허접한가? 그냥 줘봐, 일단 먹여봐. 채은이가 보면,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했지? 짠! 이따 먹고 우리 장난감 먼저 봐볼까? 뭐야 초콜릿? 초콜릿은 밥 먹고 먹어야지. 장난감 뭐 있나 볼까? 그래. 어? 그거 뭐야? 초콜릿인데. 먹어봐. 아 맛있다. 그거 뭐야? 초콜릿. 방금 초콜릿 먹었어? 응. 서슴없이 그냥 먹었어. 맛있어 그거? 응. 이율. 이제 초콜릿 그럼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 있는 초콜릿은 이따 밥 먹고 먹자. 응. 방금 초콜릿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잖아 방금 하나. 그래 하나 먹었잖아. 밥 먹고 초콜릿 먹을 거야. 그래 약속. 아 초콜릿 채은이 주지 마. 초콜릿 먹을 거야. 하나만 먹어. 하나만 하나. 먹어 그럼. 맛있어? 응. 아빠도 초콜릿 하나 주라. 알았어. 아빠도 초콜릿 줄래? 응, 알았어. 초콜릿 맛있다. 잡았다.